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해고 처리하고 원칙복직 쟁취하자. 부당해고 처리하고 원칙복직 쟁취하자. 원칙복직 쟁취하자. 네. 이재용을 구속하라. 이재용을 구속하라. 이재용을 구속하라. 네.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힘으로 김용희를 구출하자.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힘으로 김용희를 구출하자. 김용희를 구출하자. 네. 이 땅의 노동해방을 위해서 싸우다 돌아가신 동지들과 그리고 바로 며칠 전 이천 물류창고로 사나이 가신 우리 노동자 동지들 생각하면서 일동 응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응념. 아니겠습니까? 한데 우리가 지금 실상은 어떻습니까? 찬트상은 커녕 착착 산업 분야에서 노동자를 맞이하는 기분 아주 더럽습니다. 열 며칠 전에 이천 익스프레스 참사 현장을 보면서 이 대한민국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인가 하는 회의감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겁나게 죽어간 자본의 살인에 의해서 김영균 잃은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벗고 제대로 때려 고쳐달라고 엄마의 잠깐만 그 법은 언젠간 되었고 노동기법으로 또다시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1년에 자살하는 사람이 13,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죽은 노동자들이 2,000명을 넘었습니다. 무엇을 넘어졌습니까? 130년 전에 8시간 노동시간을 쟁취하기 위해서 앞장섰던 그 시대의 평화에서 우리는 탄생하게 투쟁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어떻게 3명이 어렵게 시작하는 여자 이렇게 앉아놓고 방치한단 말입니까? 여러 삼성에서는 목숨을 걸어가느니 겨우 헛발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가 지켜진다는 말입니까? 정지들 어느한 몸을 해서 비생규직에 투쟁한 대침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국의 노동자가
같습니다. 주머니 울산에서 저렇게 공격하고 보이는 것 같은데 오셨습니까? 참으로 활자가 고단합니다. 그렇지만 고맙습니다. 존재의 그런 작은 흔들이 나중에는 예산 같은 대한민국 오토가라 치우는데 자원이 될 것입니다. 저도 우리 조원이 농기 보면서 많이 반성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나가는 놈을 전망하며 내세우고 살아가야 할지 여기서 무장하고 무장해서 내려가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고맙습니다. 투자! 네. 구하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정농단 범죄자 유죄자를 구속하여 국정농단 범죄자 유죄자를 구속하여 유죄자를 구속하여 투자! 우리여 내가 유다 끝까지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집회는 집회 참가하신 분들의 메이데이를 맞이하는 소감과 그리고 철탄 농성장을 찾아서 사전 집회 달려오신 그런 결의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동지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일일이 다 들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동지들 중에서 자유롭게 어느 분이나 나오셔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당 부위원장 유성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운동권 출신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 언론이 굉장히 많이 유착이 되어 있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직접 나와보니까 알려지지 않은 굉장히 힘든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뉴스에서 한 줄 나오지 않고 김명희 씨 같은 경우는 뉴욕타임즈에도 실렸는데도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모를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신 분들께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역 맘카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맘카페에다가 이런 소식을 알리면은 어머님들 중에서는 굉장히 정치에 다양하게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소식을 알려줄 수 있는 창구가 저희가 개개인이 다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언론이나 이런 데서 다뤄주지 않는다면 언제나 그랬듯이 저희들 힘으로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슬기로운 해법이라는 다큐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굉장히 삼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 다큐멘터리를 상영하는 것조차도 사람들은 잘 몰랐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건희 회장한테 매일 신문을 스크랩해주는 어떤 학생이 나오는데요. 신문을 그냥 스크랩하는 게 아니라 스크랩을 해서 거의 몇 번을 그 뭐 스카치 테이프 자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없앨게 해서 열 몇 번을 셀프 재본을 해서 하루에 한 번씩 갖다 바친대요. 이게 좀 정상적인 사고는 아니라는 생각이 그때 확 들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삼성이란 기업이 어떻게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소소한 이야기라도 좀 아름아름 알려줬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저희가 김영희 씨를 그냥 뭐 정치적인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주변의 일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강남역에 있는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되게 무심하게 지나가는데 왜 이런 게 여기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주변에 알렸으면 하는 생각 제가 예, 오늘 용기를 내서 처음 발언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생명의 기만적인 약관 적용에 맞서서 싸우고 계시는 보안모 동지들이 오고 계십니다. 힘찬 박수 맞이합시다. 왜 학부모 단체가 노동일에 이렇게 간섭이 많냐고 요즘 말이 많으신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김영희 동지도 누군가의 학부모 있잖아요. 아버지이고. 저는 여기서, 1년 다 되도록 여기서 이제 연대를 하고 있는데, 아까 앞에 노동당에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 작년 5월부터 이 바닥에서 꾸준히 알렸어요. 알리고 뉴욕타임즈에 실리기까지 이 집행위에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눈물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튼 조금 많이 와주셨으면 했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노동이란 무엇인가, 저
여러분한테 저 지나갈 때 김용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우리 교육단체도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제가 연대를 저번 주에 한번 오고 오늘 두 번째 왔는데요. 근데 제가 뭐 지혜 소속이고 정의당 활동을 해서 연대를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일반 뭐 시민들이나 좀 조직에서 좀 많이 참여하셔서 많이 좀 알려주시고 같이 투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정을 가방으로, 김용희를 땅으로! 이정을 가방으로, 김용희를 땅으로! 김용희를 땅으로! 투쟁! 연대를 저희 또 당원이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연대를 저번 주도 그렇고 틈만 나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김용희 동지랑 나눌 때 생겼습니다. 저도 4월 8일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많은 우리 선배분들이 갖다 놓으신 길 위해서 이렇게 그래도 맞지 않고 최루탄 맞지 않고 뭐 군공으로 맞지 않으면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생각해보면 130년이 지난 지금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뭐 경중만 달라지지 노동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청년 세대로서 또 다음 세대로서 더 열심히 함께 선배들을 따라서 그리고 더 나아가는 또 뛰어넘을 수 있는 또 그런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동주분들이 지역 각곳에서 오실 때마다 저도 모르게 가슴이 울컥해지는데요. 아무튼 많은 전 세계에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을 존중받고 삶이 보호받는 그런 세상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강남역 8번 출구, 강남역 2번 출구를 자주 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혼자서도 오고 또 여러 같이 생각 있는 분들하고 몇 분씩 같이 오고 하는데 김용희 동지의 투쟁이 벌써 이제 300일이 넘었고 320일이 넘었어요. 좀 있으면 이제 1년이 다 돼가는 투쟁이고 김용희 동지가 어떻게 보면은 그 매달려 있는 저 철탑이라는 게 그 전통 CCTV 그 가스집 같은 철탑에서 그 제대로 발도 뻗을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그냥 그 하늘에 매달려 있는 식으로 공중에 매달려서 그 가스집에 어떻게 뚫려 있는 상태로 지금 1년 가까이 처절한 투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올 때마다 느낍니다. 그래서 김용희 동지의 투쟁은 삼성에 대한 삼성과 싸우는 투쟁이고 또 노조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지키려고 하는 투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용희 동지의 투쟁이 한 사람 개인의 투쟁이 아니고 우리나라 2천만 전체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이고 전체 노동자의 부당해고 수많은 부당해고에 맞서는 부당해고에 반대하는 투쟁이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노동기본권을 지키고자 하는 투쟁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매번 오고 있습니다. 저도 김용희 동지처럼 김용희 동기하고 비슷한 시기에 그 재벌회사에 다니다가 그 재벌회장의 그 비자금 횡령한 걸 제가 내부 제보를 하고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정당한 행동을 하면은 우리나라는 불이익을 받는 그 골 때리는 나라입니다. 정의로운 사람이 왜 대접을 받아야지? 정의로운 사람이 항상 탄압받고 불이익을 받고 밑바닥 인생에 추락된 삶을 살아야 되고 매우 잘못된 나라입니다. 자본주의 논리대로 하더라도 노동자가 노조할 권리가 있는 거고 그건 노동자의 기본권이다. 기본권. 헌법에서부터 보장되어 있는 세계 어느 나라 자본주의 국가도 노조할 권리를 헌법에 다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은 헌법 위에 있는 쓰레기 집단입니까? 길들은 뭐 헌법이고 나발이고 뭐 법도 필요 없고 그런 쓰레기
상태로 지금 살고 있는 집단입니까? 반헌법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80년째 문화적 경영이라는 듯 헛소리 해가면서 말이 되는 짓거리입니다, 이게. 방송은 없어져 내는 세계 최악의 악덕기업입니다. 어디다 대고 이것들이 노조를 탄압하고 정의로운 행동을 하고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길바닥으로 몰아내고 부당해고를 하고 해고는 살인입니다, 노동자한테. 그런 살인행위를 밥 먹듯이 하는 삼성, 이재용, 반드시 감옥에서 굶어 뒤져야 되는 겁니다. 이재용이 감옥에서 굶어 죽는 게 정의입니다. 그게 이 땅의 정의를 세우는 겁니다. 이 땅의 노동자가 살 길입니다. 노동자는 노조할 권리가 있고 부당해고 당해서도 안 되고 이재용이나 노동자나 하루 세 끼 똑같이 먹으면서 평등하게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재용을 반드시 응징하고 구속을 시켜야 됩니다. 그게 이 땅의 노동자와 철거민과 삼성에서 노조하자 이재용을 구속하라! 삼성에서 노조하자 이재용을 구속하라! 이재용을 구속하라! 그래! 저희가 이제 노동절이라는 날을 기념해서 어떤 행사를 인식적으로 거부당하는 게 아마 올해가 처음이지 않을까 싶고요. 저도 실은 노동절에 단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노동절의 남편으로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일하고 있고요. 그 현재 이제 김용희 씨가 300일이 넘게 저 위에서 저렇게 쓰고 있는 동안 우리 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반응했는지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어떤 개인들의 연대와 희망으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버텨나갈 것인지 사회적 개선을 통해서 자본주의의 잘못된 점을 이야기하고 현장을 바꿔낼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요. 앞으로는 자본주의가 말하고 있는 경쟁과 성장이 우리를 안심시켜주지 않을 거라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경쟁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사회가 변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정책적으로 만들고 제안하고 정치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함께 하기 위해서 버티고 계신 김용희님에게 더 이상 더 많은 용기를 내서 싸워달라고 부탁드리기 감이 어렵고요. 저희가 그것을 더 많이 하기 위해 여러 진보 정당들이 함께 힘을 합치고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이제부터는 단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노동절이 비정규직들의 이런 공식적인 집회 자체를 서울시가 불허하고 안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함께 끝까지 제가 자리 지키고 같이 이제 마쳤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또 당에서 다른 일정들이 있어서 오늘 일정까지만 함께하고 네, 계속 응원하고 시간 나는 대로 열심히 같이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까지 나와가지고 할 줄은 진짜 꿈도 몰랐고요. 그냥 보험만 가입하면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여기 나와 계신 환자분들이 다 하루 진통제를 몇 달씩 먹어가면서 매일매일 지금 릴레이로 또 추정하고 계시고요. 지금 저희 그 2층에 오늘이 9일째인가 지금 6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도 저희는 항상 또 죄송하고 그분들 생각할 때마다 밖에서 저희들이 식당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지금 한참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이런 것도 기대주잖아요. 근데 그런
그럴 때마다 그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너무 가슴이 찢어지도록 지금 아픕니다. 여기 계신 김용희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철대의 그 거천 철거님들께서도 15년, 16년 투쟁을 하고 계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봤을 때 저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조금 그 사회가 많이 힘들고 성인들이 힘들 수밖에 없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보안모가 저희들만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누구나가 다 걸릴 수 있는 질병이 암이라고 합니다. 그 암에 걸렸을 때 내가 가족들한테 아니면 주위 사람들한테 패기치고 싶지 않아서 어떤 분 쪼개가면서 매월 매월 부었던 돈이 지금 이렇게 저한테 스트레스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라도 집에 가셔가지고 약관이나 증권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저희들처럼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은 배워가는 입장이고 또 많은 분들이 잘 그 앞에서 지도를 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성생명은 약관대로 가입 시 약관대로 지급하라! 삼성생명은 지급하라! 울산에서도 와 계신 것 같고요. 거제에서도 와 계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 멀리서 온 동지들 얘기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희 동지가 노동조합 하다가 많은 피해를 겪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선소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가 그 상황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삼성이건 대우건 어떤 재벌이건 없는 사람에게 악랄한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안보험을 들었으면 안보험대로 약관대로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노동자가 노동조합한다고 하면 인정하고 교섭하고 대화하려는 것이 옳은 사회 아니겠습니까? 도대체가 요구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단지 평범하다는 이유로 힘이 없다는 이유로 이런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화가 납니다. 욕해도 됩니까? 네. 자, 우리 동네에서는요 욕을 많이 하는데 참겠습니다. 삼성 이재용이 죄를 짓고도 절받지 않는 것이 뭐 때문입니까? 서울 시민, 노동자, 민중 여러분, 우리 이제 함께 노동조합합시다. 네. 여러분들 힘을 가지지 않으면 민중이 자신의 권력을 가지지 않으면 이딴 쓰레기 같은 새끼가 땅땅거리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5월 1일 세계 130주년 노동자의 날입니다. 하루 8시간에 먹고 살 수 있는 임금을 요구하며 하루 8시간 노동을 주장하며 싸운 노동자들을 기억하고 또 3년 전에 크레인이 무너져서 6명의 노동자가 크레인에 깔려 죽고 수십 명의 노동자가 아직도 그 충격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바로 그날이 오늘입니다. 거제에서 분향선을 차리고 노동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있지만 삼성은 무죄였습니다. 하청 노동자 한 명만이 그 책임을 올곧게 지고 있고 원천사라는 이유로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딴 사회에서 오늘 하루 근로의 의무를 지지 않는 서울시민 여러분, 삼성 이재용이 저지른 죄는 절받지 않고 한 명의 노동자가 노동조합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인간다운 삶을 보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청산하지 않고 어떻게 사회가 다른 방향으로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같이 의미 있는 날 여기에 서 있는 많은 동지들이 어떤 요구를 걸고 이 사회에 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똑바로 알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할 언론은 왜 자본에 똥꼬만 팔고 있습니까? 서울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노동하는 절대다수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할 권리를 가지고 자신의 조직된 힘으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힘들을 모아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20년 넘게 한 인간으로서 철저히 외면당한 김종희 동지를 이제 땅으로 내립시다. 고우하고 조선소 하청 노동자, 조선소에서 20년 동안 용접한 노동자 여러분들과 짧은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재용을 감옥으로, 김종희를 땅으로, 이재용을 감옥으로, 김종희를 땅으로, 김종희를 땅으로, 이제 우리가 옳다, 비정규직 철폐하자. 우리가 옳다, 비정규직 철폐하자. 비정규직 철폐하자. 네. 오늘은 130주년 세계 노동절입니다. 사전 집회로 강남역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심정이 참 처절합니다. 뒷자리에 한 동지가 어떻게 오늘은 한 명의 명망가도 없냐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자가 명망가가 아니어도 나오셔서 발언해달라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여기는 지금 위원장도 없고 명망가도 없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현실이자 현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동지들께서 김용희 동지가 하는 이 투쟁이 삼성재벌에 맞선 정의로운 투쟁이며 노동조합할 권리를 위한 투쟁이며 아주 옳은 얘기들을 구구절절하게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모를까요? 이거를 몰라서 여기 안 올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알면서도 외면합니다. 그게 민주노총일 수 있고 그게 금속노조일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지도부조차도 외면하는 게 어떻게 보면 현실의 투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가 주저앉을까요? 여기에 계신 동지들의 가장 큰 장점은 어쩌면 금속노조 소속이 아니고 어쩌면 민주노총 소속이 아닌 거일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것 사실입니다. 조직에 속해 있지 않아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자기 인권 운명을 던져서 우리의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조직의 몸에 있는 많은 동지들은 각자 소속에 있는 집회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현대영차 비정규직 동기들이 차세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공공은 2시에 서울역 서부역에서 집회하고 건설은 건설대로 집회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그들의 요구가 있고 그들의 투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투쟁이 뭔지는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은 오랜 기간 동안에 삼성의 노조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해왔었습니다. 하물며 민주노총에서 삼성의 노조를 만들기 위해서 공대조차 구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삼성의 노조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금성노조에서 상정되자 서비스 노조가 있지만 상정 전체로 노동조합을 만드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반면 한국노총은 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삼성 구롬노조 연합회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재용의 면죄부를 받기 위한 그들의 실수일 겁니다. 이제는 유령노조가 아니라 한국노총 소속의 어영노조를 상대로 우리는 더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동지들, 삼성의 노조 만드는 게 쉬웠다면 김영희 동지가 26년 동안의 고생을 하고 수없이 많이 반식을 하고 고공에 올랐겠습니까? 분명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금방 이겼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과 싸운다고 하는 것은 이 나라 대한민국과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삼성을 대한민국의 삼성공화국이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권력 자원들은 너무나 무궁무진하고 막강합니다. 소수의 개인이 싸우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막강합니다. 하지만 김영희는 그 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발 한 발 전진해가면서 두 발 세 발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87년도에 자기 눈에 벽이 들어가기 전에는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한 사람이 이병철만이었겠습니까? 정주영도 모든 노동자가 있는 그 앞자리에서 자기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노동조합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때 한 노동자가 운동장의 흙을 주워 모아서 더벅더벅 걸어갑니다. 그리고 정주영 앞에 가서 눈에다가 그걸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눈에 흙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노동조합 인정하라고. 그나마 현대는 모든 노동자에 뛰쳐 일어나서 현대그룹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또 87년에 하지 못했던 그 눈에 흙을 집어넣는 행동을 김영희 동지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아야 합니다. 그 동지의 행동을 본받아서 우리가 모이고 모여서 삼성을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나라의 노조할 권리는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동지들, 어느 누가 노조할 권리가 있다는 걸 모릅니까? 중학생만 돼도 노동상권이 있다는 거 압니다. 고등학생이면 더더욱 압니다. 그런데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제 앞에 얘기했던 거제 하청 노동자들이 조선산업구조적으로 5만 명이 해고됐습니다. 울산에서 현대중공업에서 산의 하청 동기들이 3만 5천 명이 해고됐습니다. 왜 그들의 노동조합으로 뭉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알고 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임금이 삭감당해도 불구하고 왜 노동조합을 한 거일까요? 울산에서 설문조사했습니다. 간단합니다. 87.5%가 노동조합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인정합니다. 하지만 85%가 해고당하고 희생당할까봐 두려워 노동조합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 나머지 2-3% 동지들이 지금 노동조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동조합 투쟁을 통해서 노동조합을 인해서 해고되고 구속되고 고통받는 그 노동자들을 우리가 지켜내고 우리가 그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희 동지의 투쟁은 너무나 소중하고 꼭 이겨야 될 투쟁입니다. 삼성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해고자로서 노동조합 권리를 쟁취하는 데 있어 이 김영희 동지의 투쟁 승리는 이 나라의 큰 진보가 될 것입니다. 동지들, 우리의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합시다. 투쟁! 투쟁! 오늘 이 집회가 끝나면은 저쪽에 8번 출구 뒤쪽에 삼성생명에 가면은 100일 넘도록 정보 농성을 하고 있는 암환자분이 계십니다. 그쪽으로 피켓을 들고 행진하셔서 힘차게 구호 좀 외쳐주시고 노동조를 맞이해서 건의하시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서 해산해서 3시 반까지
동각에 있는 삼성전자 서비스 그쪽 건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당선자 류호정입니다. 와서 왔다고 인사드리러 잠깐 나왔습니다. 짧게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선 아니 노동계에서 이야기하는 주요 정책이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전태일 3법입니다. 전태일 3법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요즘 들어 더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소고용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그리고 명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는 것 그리고 기업살인법 적용을 통해 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더 안정하게 일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들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이틀 전에 그런 일들이 과연 그런 화재가 일어났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용희님은 노조를 만들다 부당하게 해고되고 또 평생에 걸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싸워오셨습니다. 그래서 김용희님의 승리가 꼭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노동운동을 위해 평생을 바쳐오신 그러니까 경계선을 한계선으로 만들어온 이분들 뒤를 따라 오게 된 청년 노동자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전태일 3법 꼭 최선을 다해 이루려고 이루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러 나왔습니다. 예, 오늘은 130주년 전세계 노동자의 축제의 날 노동자입니다. 힘차게 인터내셔널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라 노동자의 문을 불매를 벗어던져라 정의로 보라구의 불길처럼 힘차게 더 온다 저주 받은